안녕하세요. 그 비디오 클랩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서비스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 유비쿼터 셀스케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아이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두 파트로 했는데, 하나는 유비쿼터 셀스케어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저희 그 헬스케어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에 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그 제가 꿈꾸는 거는 옛날에 1890년대 서양의학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양의사가 이렇게 환자 대구로 가서 진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으로 오는 건강관리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인들은 자기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한 데만 가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에 가서 하는 왕진이란 거는 지금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데요. 이런 왕진을 저희들이 발달된 그 ICT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텔레메디슨에 대한 게 라디오 뉴스 1924년도에 카바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US케어의 기본은 이 바이오 시그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컬렉트해서 이런 서버에 주게 되면 서버에서는 CDSS라고 하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에서 어널리시스하고 그 병원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환자한테 직접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2007년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러한 유비쿼터 셀스케어가 되면 기존의 그 의료하고 그다음에 유헬스케어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서비스, 그다음에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그 커스터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얘기했듯이 그러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바이더가 기존의 병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바이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필요한 이유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한국에서는 벌써 11%가 넘었거든요. 거의 14%가 곧 되어 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크로닉 디지스 케어가 좀 더 문제가 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 거에 3분의 1 이상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US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S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atient centric management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헬스 레코드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관리하신 personal health record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환자들이 찾아다니게 하던 것을 환자 중심으로 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울대학병원에서는 1990년도부터 이러한 텔레메디슨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이거는 최근에 서울대학교 강남 건강검진센터에서 Health in My Hand라고 해가지고 SK텔레콤하고 같이 자기가 건강검진 받은 기록을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데서 볼 수 있게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US 프로젝트로 처음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2008년도부터 해서 2년 동안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atient한테 Pulse Oximeter, Peak Flow Meter, 다음에 전자청진기를 이용해가지고 집에 있는 환자들을 모니터링해가지고 그 빨리 조기에 나빠지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 운영해봤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우선 이 제약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환자 대기거든요. 보면 옆에 TV도 있고 우리가 드린 가젯도 있고 컴퓨터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US 케어 시스템을 집에서 운영할 때는 이렇게 이 공간에 대한 게 굉장히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당시에는 권기평에다가 그 과제를 제안하게 됐고요. 또 여기 와 계신 조대현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번 9월 달에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인터내셔널 심포지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거는 세계 그 그러니까 집에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커뮤니티 스페이스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은 노인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일부에 또 집중관리 공간에서 공간 개념을 세 개로 해가지고 이 가양 7단지하고 4, 5단지라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또 가양 7단지하고 가양 4, 5단지는 거의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거주자의 75, 3분, 4분의 3이 여성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도 한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학교를 안 다니거나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그런 학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60% 되시는 분들이 독거, 그러니까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영구 임대 주택 단지는 한번 입주하면은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걸 저희들이 알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monthly income은 보면 최하위 계층인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직업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거주민들의 특성은 low educational background로 그다음에 그 basic living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그 의료 혜택이나 의료 사각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volunteer를 저희들이 구했고요. 대부분이 노인정에서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거 공간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바이오 시그널 디텍스 할수 있는 게 혈압계, 그다음에 혈당계, 그다음에 체중계,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측정할 수 있는 거, 전자청진기, 그다음에 스파로미터, 그다음에 EKG, 그래서 그 심전도를 할수 있는 이런 것 디바이스 하고요. 바이오 시그널 디텍스 할수 있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저희는 게이트웨이로 터치 패드가 가능한 PC를 이용했습니다. 아까 닥터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그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신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65 year old된 그 elderly 페이션트들한테는 좀더큰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용 공간,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대부분이 좀 다니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 200여 명을 모셨고, 그다음에 공용 공간은 그래도 노인정에 자주 오시는 분들을 또 저희들이 모셔가지고요. 이거는 다 똑같고 요 다음 이 그러니까 체성본 분석기하고 그다음에 공용공간에서 혈압기는 그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그 혈압계를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비스에서 김정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텔리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오프라인의 그 운동 서비스도 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공간이라는 거는 아까 비디오에서도 보셨듯이 이 트래픽 시그널처럼 빨간불, 뭐 파란불, 노란불 그런 식으로 그 빨간불에서 하이리스크 그룹은 저희들이 직접 집중관리 공간으로 모셔서 이거는 병원의 그 ICU라 그래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쓰는 그런 페이션트 모니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그분들이 다니시던 보건소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가시기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자랑할 수 있었던 게그 대부 어맨 처음에 저희들이 COPD 할 때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와이어드 디바이스였는데 저희들이 이게 와이어리스 디바이스를 운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그 적합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디자인은 카드, 메소드 카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들 이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더 디파인하기 위해서 이 어떤 걸 저희들이 할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 이런 네 가지 스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플랜 카드를 가지고 시스템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 디자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저희들이 고려했던 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적합한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젊은 사람과는 굉장히 달리 인터랙티비티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게젯이나 뭐 이런 것들 디지털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에 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성이 배우기는 힘들지만 일단 한번 배우면 또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잘 이용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이런 모든 분들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하는데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하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한 군데에 포커싱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그런 것, 그러니까 색깔도 뭐 이런 그레인하고 레드, 옐로우 이런 거를 가지고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기에 개발했을 때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엔더리 프렌들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했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HCI의 전문가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게 엘더리 프렌들리한 거를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게이트웨이를 항상 좀 가까이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가지고 뭐 TV나 아니면은 일기를 볼 수도 저기 일기 방송도 볼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캘린더를 운영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좀더 프렌들리한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좀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텔레컨퍼런스도 할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CDSS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멀 바이오 시그널 데이터였을 경우에는 그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더 넘었을 때는 옐로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일 경우에는 그분이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피드백이라고 이런 식으로 줬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노멀 레인지를 벗어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 그룹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보여주고 이분들을 저희들이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옐로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 매체를 또 제공을 해서 그런 라이프 해빗을 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에듀케이션 머티리얼도 같이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경우에 집에서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런 노인정에서 했을 때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노인정은 여러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 확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바코드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수치에 따라서 보통일 경우, 그다음에 좀 리스크 그룹이었을 경우는 하이 리스크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줬고요. 공용 공간에서 특히 이제 공용 공간에서는 이분들이 공복 상태이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 기능이 나쁘신 분들한테는 pulmonary function monitoring을 했는데요. 그때 우선 먼저 심ptom에 대한 거를 물어봤고, 그다음에 그 심ptom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폐청진음, 그다음에 폐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루핑을 해서 이분들을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혈압하고, 그다음에 심전도, 그다음에 체중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각각에 대한 저희 그루핑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드 된 피드백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에 로그인 했을 때는, 이제 이거는 집에 계셨을 때는 본인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저희들이 친절하게 두 분이 사는 댁인데 혹시 게스트가 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용 공간에서는 이런 바코드 시스템을, 그래서 본인의 바코드를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할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체크했을 때는 우선 신체 측정에 들어가서 혈압이 나오면은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한 3 minute rest를 시키고, 그다음에 커프를 제대로 장착하게 이렇게 팔꿈치에서 한2 내지 3cm 위에 커프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혈압계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혈압이 측정되면, 측정이 완료되고 나면 요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이게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포탈 시스템에서 CD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정상인지, 아니면은 조심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하이 리스크 그룹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데, 혈당 측정하는 것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졌는데,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스텝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스트립을 넣으면 여기에서 혈당치가 측정이 되고 곧바로 이게 그 게이트웨이로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그 포탈 시스템에서 이런 피드백을 줄수 있도록, 그래서 그 듀얼로 이렇게 하나씩 쫓아갈 수 있게도 해놓고, 그냥 다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혈당 측정하고 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체중계에도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할수 있게 했지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익숙해지시면은 곧바로 혈압이 모니터, 게이트웨이 모니터에 떠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걸 저희들이 할수 있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심전도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청진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 청진기를 대야 되는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좀 스텝 바이 스텝을 잘 따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펄스 옥시미터 가지고 산소 포화도에 대한 걸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폐기능 검사를 위해서 스파이로메타.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널스가 대구로 가서 방문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맨 처음에 아까 그 프로세스에서도 얘기했듯이
처음 이제 리크루트할 당시에 이거에 대한 걸 한번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댁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그러면은 댁에서 또 요거를 또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요거는 공용 공간에서 이제 체성분 분석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ICU라고 해서 집중 관리 공간,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페이션트 모니터를 저희들이 운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 건강 영상이라고 그러죠. 에듀케이션 애니메이션을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개젯을 한 분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약에 혈당하고 혈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혈압계하고 그다음에 글루코미터 그래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체중계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주민한테 필요한 그 개젯만 드렸죠. 한꺼번에 다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범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김정은 교수 팀에서 이런 환자하고 텔레컨퍼런스를 해서 이 상담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 환자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weekly or monthly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또 환자들이 볼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변화에 대한 것도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환자들이 직접 볼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뭐 아까 그 테레비나 그러면 케이블 TV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날씨 이거는 날씨에 대한 그거를 또 어른들이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달력 기능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게이트웨이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그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쓰기에 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쓸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외부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의 홈 어플라이언스하고처럼 이렇게 쉽게 매니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저희들이 개발한 포털 서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각 환자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관리를 할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이제 포털 서버에서 보는 이런 데이터의 유저들은 환자나 거주민이 아니고 저희 US 간호사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매니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기 쉽게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어그 사용자 중에 3일 이상 계속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이분들의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분들을 특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눈에 정보 관리 그러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거주민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는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프라이버시하고 시큐리티에 대한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런 개념의 근거에서 저희들이 이런 걸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이제 이런 것들 스마트폰에서도 구현을 할수 있게 저희들이 글루코미터하고 혈압, 그다음에 체중계,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를
할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게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그 대만의 폴런이 얘기했듯이 그 PC 기반에서 이제 이런 스마트폰으로도 갈수 있는 중간 단계에 이런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액티비티 모니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헬스케어 스마트홈의 그 이코시스템 운영 이걸 개발해서 이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저비용으로 효과는 높게 그다음에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이 그각그 주민 개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퍼블릭 인터레스트에 또 부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즈니스 밸류를 가져야만 이런 이코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했던 거는 기존의 보건소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퍼블릭 헬스 센터에 하고 어떻게 잘 매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역민들에 대한 엑서사이즈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